오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능력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께서는 새로 태어난 교회, 그들이 헤쳐나가야 할 파도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갓 태어난 이 교회에 임할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것을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이나마이트, 아주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화약이죠. 이 화약에 불길이 닿으면 무섭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고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도대체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보다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성령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가르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통일한 사역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늘 소망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길을 가면 난관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 대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의 딸들은 여기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 하나님의 딸들, 임다섬 자매, 하나님의 딸이에요? 어, 여기 말씀하고 상관이 없네, 그죠? 뭐 하나님의 딸들은 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도 되죠? 예. 자, 여기에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지금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근데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딸들이 절지에 성전환이 되는 거야. 뭘로? 아들로. 이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이 세상에 참. 근데 이분이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아, 뭐 성령은 완전히 자기가 전세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 참 허무맹랑하다. 그죠? 허무맹랑하다. 무슨 딸이 아들로 변하고 천국에 가면은 모두 아들만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게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 전부를 가리켜서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작은 일부로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사법상에 이런 수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청와대에 갔다 왔어. 청와대 갔다 왔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청와대에 실제로 무슨 뭐 민원 때문에 갔다 온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청와대의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을 만나고 왔을 때 그때 청와대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고요. 아, 이 VIP를 만나고 왔어 이런다 그러더라고. VIP, 이게 누구예요? 뭐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왔어.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VIP.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비유법입니다. 그 중에는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전부를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별을 나누어서 남자냐 여자냐 아들이냐 딸이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실감이 안 나죠? 자, 여러분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다. 몇 분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 받나 안 받나 잘 모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결국은 이런 말인데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시금석 중에 하나인데 이 시금석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자, 여기 성경에서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두 개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해요.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인도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고라는 말이에요. 아고. 아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인도하시리니 라는 말은 호데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한다는 말이 각각 달라요. 우리말로 번역된 그 말이 헬라어로는 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할 때 이 호데게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길을 안내하고 길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들. 소위 말하면은 가이드 하는 거죠. 제가 가이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가이드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가이드하고 계신다고요? 진리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성령이 우리를 가이드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도를 먼저 설명을 하시죠. 자, 앞에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이 진리의 세계는 들어가는 입구가 몇 개가 있으며 골목이 몇 개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인도하는 것을 잘 따라오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럴 거야 그러면서 무조건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의지하는 나름대로의 지도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자기의 지도가 따로 있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지도를 가지고 성경의 세계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교라고 하는 이 지도를 가지고 성경의 세계에 들어간 거야. 이 들어가서 보니까 공자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를 가지고 공자님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경도 공자님 말씀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의 정통 전통적인 샤머니즘, 무당 종교를 지도로 가지고 성경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무당 종교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군 신화를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단군 신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 없어진 지파, 열두 지파 중에 없어진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단지파야, 단지파. 이 단지파는 애초에 이 유다지파 서쪽에 땅을 기업을 얻습니다. 근데 그곳은 블레셋 족속들과 바로 만나는 것이야. 블레셋 족속에게 시달리다가 이 단지파는 자기 기업을 버리고 아 우리 못 살겠다 떠나자 이러고는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을 버려두고 집단 이주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트랜스 요르단.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뭐 이 지파들이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던 땅이에요. 애초에 우리 거기 달랬는데 우리 안 주고 말이지 이러면서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 트랜스 요르단은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좋은 땅 아 우리가 받았으면 좋을 텐데 이제 블레셋 족속 지긋지긋하다. 블레셋아 안녕, 우리 기업아 안녕. 그리고서는 갔어요.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올라가서 기왕의 르우벤 지파니 뭐 므낫세 지파니 갓 지파니 이런 지파들을 피해서 그 변두리에다가 단지파가 이제 자기들의 이 마을을 만든 거죠. 근데 거기서도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이런 나라들이 애굽을 치러 갑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은 꼭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여 내가 애굽 치러 갈 거니까 니네는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아람 나라도 내려와요, 아수르 나라도 내려와요, 바벨론 나라도 내려와요. 거기서 제일 먼저 얻어 터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힘들어도 끝까지 그 기업을 지켜야 됩니다. 힘들다고 그 기업을 버려두고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찾아간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침략자들이 가장 먼저 내려오는 땅이야. 그 사람들이 한 발자국 떼면 무조건 단지파야. 어? 왜 이스라엘 땅 전부를 표현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부엘세바는 어딥니까? 남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그 사막까지 가는 네게부 사막 남방지대라고 하는 바로 거기. 부엘세바예요. 북쪽은 어디냐? 단지파가 있었던 가장 북쪽 땅인데 이 땅은 아람 나라한테 좆터지고 아수르한테 두들겨 맞고 바벨론한테 짓밟히고 이러는 땅이었어요. 사라졌습니다. 근데 단군 신화를 읽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어? 단? 그런 거야. 단? 오! 단군 왕검? 오, 이
백의 민족, 그죠? 배달의 민족, 뭐, 단지파가 어디에 온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자, 이게 바로 자기가 가진 지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성경은 성경만 읽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는요, 성경 이외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이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만 읽은 사람이 성경을 제일 잘하는 줄로 생각해요. 근데 미안하게도 성경만 읽은 사람이 성경을 제일 모르는 법입니다. 왜냐? 성경은 이미 2000년 전, 최후에 기록된 책도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500년 전에 우리나라 책 읽을 수 있어요? 500년 전 우리나라 책 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한글로 된 거, 훈민정음, 그거 읽을 수 있어요? 요새 음식점 가면 훈민정음 몇 페이지 벽지로 만들어 놓고 보잖아요. 나란 말씀이 등객에 달아, 뭐, 서로 삼아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뭐, 쭉 해놨는데, 저희들 고등학교 때요, 고문이라고 해서 따로 감옥이 있었는데, 막 그런 거 막 머리에 이, 소위 말하면 뇌가 쥐가 날 정도로 공부했어요. 옛날 문장들. 그래가지고요, 막, 이, 신라 시대의 향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 시대에 무슨 뭐 공무도화가, 무슨 황조가, 무슨 뭐, 별하별 이런 그 옛날 글들 외우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 고려 시대에 뭐 별곡들,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 가사, 시조, 뭐,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산문들, 심지어는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신문학, 이런 것까지 막 읽어내느라고 막. 그리고 해석하느라고 막 얼마나 죽어놨는지. 근데 성경은 언제적 책이라고요? 최소한 2000년. 우리나라 책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만 가지고 올라가서 성경만 보면 통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 보는 사람은 성경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만 읽은 사람은 여러분들 어디 가도 믿지 마세요. 성경만 읽은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의 지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어차피 성경의 본래 의미를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럴 때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가만히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적용해 줘야 돼요. 단어의 뜻, 이거 찾아서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단어 뜻도 확인 안 하고 읽으면 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낱말 뜻, 귀절 뜻, 문단의 대강, 요거 성경 읽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하나 직접 읽어가고 성경의 의미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한다. 이런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문단의 대강, 귀절풀이, 낱말뜻, 요거예요. 이게 귀납법적 성경 공부예요. 이걸 잘해야 된다. 이걸 잘해야 된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지만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는
문학적 소양으로 알 수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문학적 소양이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자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의 영적 의미, 신학적 의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인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적 소양을 동원해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교리에 비추어 보아서 그 의미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혼자 읽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신앙의 선배들이 보았던 관점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 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사실들을 읽으면서 아, 이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빨리 알 수가 있죠.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 그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시를 공부하는데 그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영문과니까 영시를 다룹니다. 영시를 다루는데 이제 뭐 신고전주의 뭐 이런 이 곳에 이 유명한 시인 뭐 그 시인의 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별로 쭉 다뤄 나가죠. 근데 유명한 시인 중에 전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 가운데에는 이 탤런트, 이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탤런트를 갚아야 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교수님이 이제 애들도 다 그래. 학생들도 발표할 때 탤런트, 영어 찾아보니까 재능, 그렇게 나오는 거야. 또 뭐 로마의 화폐의 단위, 그러니까 달란트, 응? 그게 탤런트야 영어로는. 그리고 요 탤런트가 오늘날 TV의 탤런트입니다. 아, 연예인 탤런트예요. 이게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어쨌든 요 탤런트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재능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재능을 회개할 날이 올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 이 친구가 번역한 걸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뭐 교수님도 뭐라고 얘기하고 뭐 아, 이 재능을 반드시 뭐 회개 뭐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되고 뭐 이제 그래야 된다 뭐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기 장호익 씨, 그게 아닌데 거기서는 탤런트, 즉 재능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달란트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 달란트의 비유가 배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돌아와서 주인이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준 5달란트, 네가 번 5달란트 모두 네가 가져라.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재능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재능을 마음껏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이 많아서 인생을 정리할 때 그 재능을 다 사용을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정 부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일단 달란트 비율을 모르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뭔가 배경을 모르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어느 날 문득 이 생각은 역사 속에 나 혼자만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충일 형제 그런 생각 혹시 해봤어요? 없었어? 그런 경험? 그런 경험 있던 사람? 아,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럴 때, 혼자 뭘 생각하다가, 이거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이 사춘기 때 제일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뭔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천재인 줄 아는 거야. 제일 천재인 줄. 근데 고전을 읽어라 이런 말들이 있죠. 왜 고전을 읽어야 할까요? 고전을 읽으면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런 생각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했고 단지 하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몇백 페이지의 책으로 써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상가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을 해서 나는 읽어낼 수도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의 말들로 그 내용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비로소 그제서야 이게 나 혼자 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했던 생각은 여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로 연구를 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요거를 자기 혼자 깨달은 어떤 진리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혼자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성령께 말씀을 받았다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가르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훈은 항상 무엇과 함께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과거에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 견해를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요즘 이단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 그거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거 없어요. 교회 역사의 주석들을 찾아보면 그 부분을 가지고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놓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꼭 이 잘못되는 사람들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돌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마음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학적인 소양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신학적인 소양을 가져야 되고 역사적으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학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비교해보고 그리고 학자들 사이의 견해들을 논쟁을 시켜서 결론도 내보고 이러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여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 과정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리가 이 사람 속에 확신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대학 시절에 제가 사학과 과목을 수강했는데 서양 사상사였어요. 서양 사상사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키는 뭐 이렇게 작은데 아주 단단한 느낌을 주는 아주 깜깜한 느낌을 주는 영감님이었어요. 깔끔하고. 근데 이분은 이미 은퇴한 분이지만 이제 강의를 하러 나오시는 원로 교수님이었어요. 강의를 들어갔는데요. 서양 사상을 두 개 흐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 이것이 서양에서 함께 양쪽에서 물이 들어와서 합쳐진 거야. 양평같이. 경기도 양평 가면 남한강 물, 북한강 물이 거기서 합쳐져. 그래가지고 팔당으로 흘러가서 한강이 되는 거야. 이게 양평이야, 양평. 서양 사상은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합쳐지면서 오늘날 서양 사상이 되었다. 그래서 원료가 되는 히브리 사상도 공부해야 되고 헬라 사상도 공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역사 이야기하는데 탁월해요. 강의 시간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여러 신학자들 이야기하면서 줄줄줄줄줄줄줄줄 강의를 하는데 강의안도 이런 노란색 이 종이에다가 깨끗하게 가지고 와서 다 강의를 해. 어떤 교수님은 동그란 강의안 들고 와서 강의하는데 왜? 주머니에 넣고 10년 동안 사용한 거거든. 근데 이분은 깨끗해. 제가 감동을 받고 교수님실을 찾아갔어요. 연구실에. 교수님, 어쩌면 그렇게 탁월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연구실에 막 책들이 그냥 막 바닥에 막 쌓여있고 책상에 펼쳐져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 했더니 매년 똑같은 과목을 가르쳐도 강의안을 매번 새로 만든대. 그러느라고 자료를 다시 본대. 그러느라고 책들을 몽땅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매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 잡지에 글 기고 있다고 잡지도 막 주더라고. 아, 이거 뭐 얼마나 학문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인지. 그래서 제가 그 학문성에는 제가 가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뒤에 붙이는 말씀 제가 물어봤죠.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신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자기는 학문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학문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도 이렇게 탁월한 입장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학문으로 공부하면 그 진리가 이 속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이런 것이 없어요. 학문적인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학문적인 탐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이 뭐 그것이 고도의 학문이든 아니든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그 진리가
인간의 말로 글로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아직까지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영으로 만드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문자예요. 우리 대학 시절에 우리 영문과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영문학 이걸 하려고 하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서양의 문학 작품들은 성경에서 어떤 상징과 비유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문학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 다녀도 성경은 꼭 읽어라. 그러더라고. 교회 안 다녀도 성경은 꼭 읽어라. 그래서 어떤 학생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영문학을 할 목적으로. 성경을 모를 때 아까 탤런트, 그 탤런트라고 하는 말을 재능으로 번역했던 것처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 그리고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장호익 씨, 아, 이거 뭐 제가 이번에 성경 읽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자,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가 무엇이 되도록? 영이 되도록. 문자가 영이 될 때 그 신령한 의미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진리에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그 교훈들을 진정으로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게 돼요. 학문으로 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받으면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진리를 영으로 받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영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훈의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걸 지키면은 나한테 손해가 된다. 그래도 합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그 헌신과 희생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아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